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해줘봐. 혁도예요. 야, 이거 저 유튜브 제목은 나왔다. 야, 이 편집자도 레슨 받는다거나 그거 딱 만들면 되겠네. 편집만 하다 도저히 레슨을 배우고 싶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 이거 겁나 먹을 것 같아요. 왜? 지인 찬스야? 아니, 이 새끼 편집은 하는데 연습 하나도 안 했다고. 아니, 근데 편집하는데 연습할 시간이 어딨어? 그건 맞죠. 어? 편집하는데 연습할 시간이 어딨어? 그냥 하는 거지. 저 연습실도 빌렸어요. 그러니까. 어, 여기 좋아요 보니까 쌤, 이거 보여드릴까요? 아, 여기 별거 다 있더라고요. 있으면 뭐 피아노도 있고. 있으면 뭐야, 쓰질 않는데. 어, 저 하나도 못 써요. 일단 오늘은 첫 수업이니까, 정식 첫 네. 수업이니까 노래를 좀 들어봐야지. 그 뭐 먼 훗날로 가시죠. 그래, 먼 훗날로 가자. 할게요. 오케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해요, 쌤? 뭘 해? 그냥... 뭐 하고 싶어? 아니, 뭐 개호흡 이런 거. 일단 이걸 들어봐야 뭘 개호흡을 할지 뭘 할지가 알지. 어? 너 내 레슨 한두 번, 이 새끼야, 편집을 한두 번 했어? 일단 레벨 테스트를 해봐야지. 알겠습니다. 할게요. 너이젠 있겠어 내 깊은 그리움으로 이 밤을 지새 건 아니었는데 이제는 닦아내 눈물이 없어 하고픈 말 서럽게 쌓여만 가고 기억되는 그리움의 아픔이 너무 두려워 홀로 남겨진 이 순간 원할 건 없지만 정말 널 사랑해 차마 그 말 한마디 못한 내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워 모른 날 다시 널 우연히 마주칠 수 있다면 사랑했다 말할 거야. 야, 그래도 저 야, 그 어줍잖은 시청자들보다 나한테? 어? 아, 암시야 물러가라. 어, 그래도 야, 저 밸런스는 잘 맞춰갖고 잘 가는데? 아, 그래요? 어. 저 그 지난주에 원래 레슨이었잖아요. 그지. 그래가지고 그 전에 그 여자분 어. 그거 1부, 2부 봤어요. 혼나는 것도 보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빡세게 연습했어요. 아, 욕은 먹지 말아야겠다 이거야? 안 되겠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연습 펀트가 나는데? 소리 잘 내는데? 아, 못 살게 돼 이제. 아니 근데 잘 하는데? 잘 내는데? 아, 감사합니다. 어, 그래도 네. 편집자인데 열심히 해야죠. 그거, 야, 편집자인데 씨, 이 정도는 해줘야 어? 편집자 그 면은 세우는 거 아니냐? 어? 막 했는데 나 못해봐 그러면 이따이 새끼가 편집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지 이제. 아니 솔직히 아까 4시 50분부터 못 풀었거든요. 아 근데 진짜 못 들어주겠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와 큰일 났다 이거 막 삑사리 계속 나오는데 선생님이 5시 10분에 하자 이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연습 빠졌어. 아 그래서 신나서 내 쌩그룹 크크크 했구나. 그래가지고 목도 이상해. 목도 쉬었어. 아니 그래도 괜찮은데? 지금 소리 나쁘지 않아. 아 그래요? 어 나쁘지 않아. 너가 이제 그게 중요한 거야. 이제 우리가 어쨌든 정식으로 레슨을 하는 거니까 중요한 건 뭘 원하는지가 되게 중요해. 지금 여기에서 이제 너가 뭘 원해서 어떤 걸 하고 싶은지가 되게 중요해. 일단은 카피가 낫지 않을까요? 카피하는 거. 뭘? 누굴? 그러니까 저도 이게 선생님 제가 그때 그 대구 갔을 때 그 막 물어봤잖아요. 바리톤이냐 나는 테너냐 물어봤을 때 선생님 저 바리톤이라고 하셨잖아요. 어. 그래서 좀
바리톤 제 목소리 색깔에 맞는 사람을 좀 연습을 하고 싶긴 해요. 근데 제가 그걸 잘 모르니까. 색깔이라. 근데 사실 바리톤이라는 게 어쨌든 네. 이제 남자의 보이싱으로만 따지면 이제 중간이란 말이야.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은. 그러니까 못되게 말하면 어중띠지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중띠단 말은 다시 말로 하면은 선택지가 넓어. 근데 네가 바리톤 치고도 로우 바리톤이나 이런 두꺼운 바리톤이 아니라 그냥 일반 바리톤에서 하이 바리톤 중간 정도란 말이야. 아예 완전히 낮은 바리톤도 아니야. 그렇다고 높은 바리톤도 아니지만. 그러면은 선택지가 꽤나 넓어. 그럴 때 왜 네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탁월한 가수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애지간하면 돼. 선택지가 넓어. 그러니까 네가 잘 선택을 해 지금. Right now. 그러면 선생님 이건 어때요? 이 새끼 또 컨텐츠 이 새끼 또 각 잡는 이 새끼 편집자 아니야? 그것도 각 이 새끼 눈 굴리고 봤어 내가 지금 각 잡는데 또 이거 하이 바리톤에서 테너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상관없어.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상관없어. 만들 수 있어 얼마든지. 그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가수를 정해야지. 어쨌든 목표가 되는 노래가 있어야 그게 되거든. 하이바리톤에서 테너로 넘어갈 만한 노래. 하이바리톤에서 테너로 넘어갈 만한 노래. 두 곡을 하자. 두 곡이요? 두 곡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이바리톤이 가지고 있을 최대치를 끌어낸 다음에 테너가 나와야 돼. 가장 로우치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딱 그 상충이 될 거 아니야. 그 중간에서. 네네. 일단 처음에는 김동률의 감사로 가자. 김동률의 이제야 그거 이제야 나 태어난 네. 이유를 알 것만 같아요. 그걸로 가서 확실하게 그게 소리가 딱 정돈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끝사랑 같은 노래로 가는 게 딱 좋거든 김범수의. 아니면 슬픔 화령봉 같은 건 너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너 때문에. 슬픔 화령봉이 더 괜찮겠다 끝사랑보다는. 끝사랑은 조금 더 테너의 음역에 너무 가까워서 그리고 네. 좀 그런 테너가 좀 질러대는 힘에 굉장히 많아서 부르다가 빠가리 나기 좋거든. 오히려 이제 소공화령법 같은 걸 먼저 하고 뭐 나중에 어느 정도 또 정돈 되면 가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네. 해갖고 설정해서 가는 걸로 하고 어쨌든 네. 오늘 바로 노래를 하진 않을 거야. 어쨌든 오늘은 그 소리를 좀 잡아놓고 노래는 네. 감사를 먼저 많이 들어갖고 연습을 해놓으라는 거지. 네. 일단 중요한 거는 네. 그 흔히 얘기하는 어쨌든 미안한 얘기지만 이 영상을 보게 될 많은 학생들에게도 타고나지 않은 음역대란 말이야 바리톤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중뛰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또 타고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어. 많은 부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 인종으로 따졌을 때 이제 백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확실하고 흑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확실해. 흑인은 성대가 크고 넓어. 그리고 백인은 성대가 강하고 이 뭐라 그럴까 길어. 그래서 강하고 고음이 잘 나와. 그래서 락 같은 장르에 되게 잘 어울리거나 뮤지컬 같은 장르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고 성악 같은 경우나 그러니까 좀 땡땡한 소리라 그러지 좀 땡땡하게 소리를 딱 잡아줄 수 있는 성대 모양을 잘 가지고 있고 흑인 같은 경우는 성대가 넓다 보니까 당연히 공기를 조금만 잘 보내줘도 성대가 진동을 잘해. 그래서 가성 같은 거를 내줘도 소리 톤이나 이런 거에서 진성같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꽤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동양인인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되게 어중뛰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다 보니까 사실 못되게 말하면 어중띠지만 근데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방향성을 정하면서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보컬들만큼 진짜 다장르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리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항상 어디 가서도 전세계 콩쿨 나가든 어디를 가든 1등을 해먹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얘기긴 하겠지만 바리톤이라는 음역을 굳이 이제 다시 성종으로 넘어오면은 바리톤이라는 음역 자체가 공부만 잘하면 되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지. 근데 그러려면은 중요한 게 결국에는 피지컬인데 이제 그 피지컬에 대해서 어쨌든 또 이 방송 우리는 또 채널이 우리 고추들이 많으니까 이 고추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꾸 이제 우리 채널에서 피지컬 얘기하니까 이게 하도 많이 말하면 오히려 안 중요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뭐 당연한 거니까라고 생각하면 당연한 게 아닌 거야. 연습을 해야 당연해지는 거지 연습을 안 하는데 어떻게 당연해져 사실. 그쵸. 근데 이제 그 피지컬이라는 게 흔히 얘기해서 내가 요새 이제 학생들한테 쉽게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거야. 게임 캐릭터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어떤 게임이냐면 대전 액션 게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전향신 게임 보면 가운데 이제 99초 딱 적혀 있고 양옆으로 이렇게 이제 에너지 게이지 바가 이렇게 딱 있잖아. 그럼 이 게이지 바를 100이라고 보잔 말이야. 이게 뭐야? 이 캐릭터의 피지컬이지. 이해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킹 오브 파이터즈 같은 게임이라고 따지면 이제 장풍 같은 걸 많이 쏘잖아 게임에서. 그럼 그 장풍을 맞으면 30 정도가 단다고 치자고. 그럼 내가 에너지가 100인데 30짜리 장풍을 맞은 순간 당연히 몇이 달아? 당연히 30이 달아서 나는 몇이 남아있어? 70. 그렇지, 70이 남아있지. 그러면 몇 대 맞으면 죽어? 4대. 4대 맞으면 죽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3대 맞고 나면 거의 그로기가. 왜? 10밖에 안 남으니까. 자, 근데 우리가 보스 캐릭터를 만나면 분명히 장풍을 쐈음에도 불구하고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얼만큼밖에 안 달아? 한 3분의 1밖에 안 달지. 자, 그럼 여기서 퀴즈인 거야. 내 에너지를 3분의 1을 상충시킨 것과 똑같이 얘도 30이 달았는데 에너지가 다른 걸까?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이해를 못해. 자, 에너지를 상충시켰다는 게 뭐야? 얘랑 나랑 그 흔히 얘기하는 상생이 안 맞으니까 상생이 안 맞으니까 나는 30의 에너지의 장풍을 쐈는데 얘는 그걸 10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야. 그렇게 된 걸까? 아니면 똑같이 30이 달았는데 뭐가 다른 걸까? 후자 아니에요? 그렇지, 맞아. 후자야. 후자야. 얘는 에너지가 300일 수도 있어. 보스니까.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게이지 바라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 그 길이가. 그러니까 이 얘는 300을 여기에다가 압축시켜 놓은 거란 말이야. 조금 이해됐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네, 네, 네. 그럼 네. 얘, 그러니까 내 피지컬은 100이지만 제 피지컬은 300이야. 똑같이 30은 달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인 건 10밖에 안 단 것처럼 보이는 거야. 왜? 나는 30을 맞으면 70밖에 안 났지만 쟤는 270이 아직 남았거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피지컬을 늘린다는 게 사실 이거랑 같은 의미야. 내가 100밖에 안 되는 피지컬이다 보니까 노래라는 기술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동률의 감사란 노래가 데미지가 50짜리 노래란 말이야. 아. 근데 에너지가 100밖에 없어 이 노래 두 번 부르면 끝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가 피지컬 공부를 많이 해갖고 호흡 피지컬이 됐든 뭐 호흡근 피지컬이 됐든 전체적인 뭐 코어근의 힘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강해지면 무슨 뜻이야? 점점 내 에너지가 110, 120, 130, 150이 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가 높아진다는 거지. 근데 이걸 알아야 돼. 뭐가 됐든 그래도 이 50짜리 데미지는 계속 50짜리 데미지야. 이해됐어? 네. 물론 나중에 이제 요령이 좀 더 생기고 하면 데미지가 좀 줄긴 하겠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게임적으로만 생각하자는 거야. 게임적으로만. 그렇게 단순 계산만 해봤을 때도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 내가 연습을 많이 한다라는 개념에서, 어쨌든 노래라는 건 반복 연습 많이 하는 게 노래가 제일 많이 늘거든. 발성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가 반복할 수 있는 힘이 적으면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죠. 줄어들어. 그러니까 만약에 너랑 똑같은 도플갱어가 있다고 생각하자고. 완전히 똑같은 진짜 복제인간 수준에. 근데 한 명한테는 노래만 시키고 한 명은 처음에 한 두 달 동안 피지컬만 계속 시켜. 처음엔 노래만 한 애가 노래 실력이 더 빨리 늘죠. 늘겠지.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가 이제 노래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될까? 역전. 이유는 간단해. 얘가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얘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더 많아지기 때문인 거야. 아. 그래서 내 수업이 초반에 되게 지루하더라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 오로지 피지컬 연습이랑 호흡 연습이랑 막 이런 복잡하고 막 개호흡 같은 거 힘든 거를 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야. 일단 피지컬부터 늘려놓고 나면 훨씬 노래하기가 수월해지고 더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부를 수 있기 때문인 거야. 디테일은 그 시간 동안에 잡아가면 되잖아.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의 네 소리는 이것도 알아야 돼. 아까 너는 장풍을 날렸어. 30짜리 노래에. 30짜리 장풍을 날렸는데 아까 네가 낸 소리는 30짜리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요령을 잘 부려갖고 15로 줄인 상태야. 아... 또 그런 방법도 있는 거겠지. 네. 근데 사실 그렇게 15로 줄이다 보니까 표현도 15로 줄어버렸어. 아... 프로 가수라는 거는 사실 15의 힘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력을 가지고 30, 40점 들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좀 아쉬웠던 부분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이런 거야. 정말 널 사랑해 차마 그 말 한마디라고 확 줄였는데 이렇게 불러버리면 누가 봐도 줄인 걸로 보이잖아. 근데 괜히 이거를 정말 널 사랑해 차마 그 말 이러면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더 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근데 이건 이제 나중에 문제야. 그쵸. 근데 다 어떻게 보면 네가 좋은 부분일 수도 있고 나쁜 부분일 수도 있는 건 뭐냐면 소리를 줄이는 법은 알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쁜 부분일 수도 있는 건 오히려 기초 연습을 더 해서 피지컬을 높여놓고 이걸 하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나쁜 말로 얘기하면 요령부터 늘어버린 거야. 맞아 어, 맞아. 그렇지. 근데 요 케이스가 네. 운이 좋으면 그래도 그 이 상태로 잘 가. 근데 나는 그 운이 좋은 케이스를 별로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어. 어.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더 기초적인 부분은 더 할 거야. 근데 다행인 건 다시 말을 하면 그래도 소리 내는 방법을 네가 알고 있다는 거. 내가 처음부터 그걸 설명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일반 학생들도 누군가는 당연히 수업이 좀 더 달라질 수가 있어. 네. 예를 들면 이거랑 같은 거야. 42.195짜리 마라톤을 달리는데 똑같이 0m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너는 어쨌든 10km 앞에서 시작하는 거야. 바리톤이라서 좀 타고나지 못해서 0m에서 시작해야 됐던 거를 네가 좀 이해도가 좋아갖고 요령을 미리 알아갖고 마치 테너인 것처럼 미리 앞자리에서 시작한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는 0에서 10km까지의 경험이 없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 그래서 운이 좋다라는 말이 뭐냐. 운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게 뭐냐면 이 경험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갈 수도 있고. 근데 결국에 나중에 언젠가 이 경험을 안 한 것 때문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선생이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시키냐면 0에서 10km를 다 경험을 안 하게 하더라도 최소한 지도라도 줘야 돼. 네가 걸어보지 않은 길이긴 하지만 알고는 있어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오늘 너에게 주는 거는 그 0에서 10km에 해당하는 부분을 줄 거야. 그리고 그 부분을 네가 앞으로 나랑 배우는 그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그냥 자주 연습을 해주는 게 좋아. 결국엔 네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 때문에 발목을 안 잡히려면. 네. 그러니까 이게 패시브가 되도록 노력해보라는 거지. 근데 그게 네가 이제 편집하고 많이 하면서 했던 개호흡이랑 그 다음에 내가 그런 연습 많이 시키지. 압력 못 잡고 압축 못 잡는 애들한테 많이 시키는 게 흐르 노래하는 거 많이 시키잖아. 네. 어, 그 두 가지야. 요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 밑둥가를 잘 만들어주는 베이스인 거야. 어, 지금의 너는 베이스보다는 좀 더 위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베이스를 잡아주는 연습을 또 해주긴 해줘야 돼. 일단 개호흡을 좀 해볼 건데 요 개호흡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조금 잘못하는 게 꽤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하면서 나는 네가 이거 편집할 때 이 풀편집도 좋은데 지금 이 부분 있지. 요 개호흡 너 알려주는 부분 요 부분도 한번 따로 편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좀 알려줄게. 개호흡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